멋진 바닷길입니다. 44코스에 왔습니다. 아, 그동안 지리산 그리고 오산 종주를 하면서 약간 좀 정체를 했었는데 44코스는 이제 버스를 이용해서 왔고요. 수산항에서 속초 해맞이공원까지 13km, 1시간 반 정도 라이드를 하는데 뭐 바닷길을 계속 가는 거라서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키포인트는 납산사라고 하는데 납산사는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충분히 둘러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속초 44코스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바다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진행을 하고 한 5km 정도 이런 길을 가다가 낙산사가 나오는 낙산 해변 나오면서 그곳에부터 바다와 변한 길이 84코스가 됐습니다. 은계국 벌써 초반 5km까지는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소리향이 눈을 소리향이 풍겨져 소리향을 맡으면서 초반 구간을 구간이 44코스를 좋아합니다.
장신 상호장이야 되냐? 저 같은 낙선 해수욕장이 이제 거의 지났고 앞에 마지막 한 산 위로 석가연의 입산이 됩니다. 낙산타임입니다. 길을 좀 벗어나서 관음성지 낙산 거의 한 40년, 10년 만에 것 같아요. 낙산사를 잠시 들렸다 산사를 지나서 또 도로 옆에 이제 자전거를 이쪽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날이 아주 끝이 강렬한데 그 사이사이에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면서 뜨겁기는 하지만 듣기에는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죠?
적절한 부산 물꽃이라는 생각입니다. 멋진 바닷길입니다. 국립공원 설악산 설악산 해맞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저기 공유전기 중간에 뭐 무시한 한 사람
아까 조금 넘는 12km 정도 되는 거리이고, 그 다음에 뭐 산악 구간이 전혀 없는 그런 구간이어서 아주 수월하게 걸을 수 있는 44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. 저 멀리로 45 코스에 대한 코스라고 하는데, 산악한 공용 주차장을